and walk a pumpkin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s. I let them tell me who I was. I've been talking myself up onto the gallows. Every time I tried to walk away, I couldn't make it through another day. And the tears seem to be an uphill battle. I was trying to make it on my own, my way. You were knocking on the door that I've been looking for. It was right in front of me. I was lost, but now I'm free. And I was blind, but now I see that you're alive.그래서 오전에 SK 브로드밴드의 어떤 그 기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문화 그리고 좋은 동료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요. 굉장히 열띤 강의를 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렸고, 마이써니를 통해서 우선 사전 학습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은 했지만,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직접 듣고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, 또한 또 브로드밴드 영입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,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없었으면 주변 동료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, 질문들도 너무 신선하고 공감 갈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서 재미있게 이야기 잘 나눌 수 있었습니다.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. 사실 신입사원 이후에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좀 감정들이어서 동료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네.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. 오히려 그런 걸 더 알아가니까 소속감이 더 들었던 것도 있고,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다른 팀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고, 그 구성원들이 지금껏 어떤 경력을 쌓으면서 어떤 부분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. 브로드밴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느냐, 이거를 이제 조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봤는데, 저희 회사가 고객들한테 정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좋은 가치들을 많이 전달할 수 있다, 이런 점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입사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고, 회사가 나를 위해 이렇게나 열심히 해주는데 나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다짐, 포부 이런 게 생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빨리 적응도 하고, 그래서 빨리 SK인이 되게끔 노력하고 싶습니다. 고객들이 진짜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많은 고객들이 더 알맞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. 브로드밴드 구성원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
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.